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시곗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 떠나 나의 일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 이 땅을 저 정치가들에게 저 경제가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깨달은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같이 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혜로 미래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세요. 그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러면 아멘 하는데 우리 마음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자,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한 10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가정총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보디발의 집이 한 천여 명이 사람들이 식솔이 있어요.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로 이 천여 명을 식솔을 이끌었고 이제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다 그에게 맡겨서 살만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안방 마님이 유혹하는 바람에, 아니, 그걸 안 들어주니까 이게 모함을 받아 죽도록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그 간수장이 자기에게 일을 다 맡기고 어느 날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 굳는 간원장이 근심이 있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꿈을 꾸었냐 물으니까 술 맡은 간원장, 굳는 간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의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되고 떡굳는 간원장은 이 목매달아 이 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갈 때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싹싹 빌어요. 내가 절대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를 유혹한 적이 없고 내가 모함을 받아서 그렇고 이 보디발이 그때 당시로는 그 애굽 제국의 국방부 장관을 하니까 이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은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는 자기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 빌어서 바로한테 제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냥 술을 맡아주는 바로하고 술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이 청구해 줄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싹싹 빌어서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했으니까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셉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아니, 그 꿈도 해석해 줬겠다. 그거는 나가서 또 들어준다 그랬고. 그런데 기다리는데 하멍차상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40장 마지막 절하고 41장 첫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절 차이인데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2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때 만약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나왔으면은 요셉이 뭐 하겠어요? 풀려났으니까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근을 맞이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애굽에 양식을 준비를 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절대로 그를 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50
105편에 보면은 착고의 제사 하나님의 때까지 그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우리는 풀려나기를 원하지만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와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를 이 바로에게 증거하고 그 풍년의 때 7년을 준비하고 이 기근의 때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감옥에 저기 간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꼭 육신이 감옥에 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환경이 그런 어려움에 가 있을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강약교를 지나게 하고 그런 때를 지나게 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연단하지 아니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이 말라기스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말라기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자고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호세아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 말라기에서도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한마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커피숍에 불렀어요. 근데 한마디 하면은 이게 다섯 마디 하고 열 마디 하고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 삐껴가지고 갈 것 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 여자가 당신이 나 사랑한 게 어딨냐 그러는 거야. 아니 그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고고절절히 다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이 나 사랑한 거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탁자를 탁 치고는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분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히브리서에 보면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삐껴가지고 나가버렸는데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세요. 그게 말라기사하고 마태복음하고 중간 400년 이 암흑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내 사랑은 어딨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다 하고 들고 나온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는 저 동생이 십몇 년 전에 신장이 하나 망가져가 양쪽 다 망가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희 잘 알고 있던 비뇨기과 이 보건병원 원장님 의사분인데 저 걸 하나 준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장 주도 10년이고 이식해도 10년인데 요즘 투숙기가 잘 나와서 그냥 투숙하다가 하는 게 낫겠다고.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이 나중에 나이 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문가를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아이도 안 주고 싶은데.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런데 한 8년쯤 지나가니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3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꽃이 핀다 그러잖아, 그죠? 금붓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드려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 막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 저 걸 하나 줬어요. 하나 주면서 너 예수 믿으라. 각서만 안 썼지 예수 믿기로 서약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니 수술하고 나왔는데 아산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 송곳을 꼽아가지고 막 휘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수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제수씨 똑똑히 보세요.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래가지고 줬는데 예수 꼭 믿으라고. 그 우리 제수 울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아니 나와서 안 믿는 거야.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달쯤 기다려줬다가 전화를 했어. 야 너 믿는다 그래가지고 너 안 가면은. 그러니까 내 동생이 형님아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조금만 더 좋아지면 갈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달 기다려줬어요. 아, 그건 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한 달 뒤에. 야 너 진짜 간다 해놓고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아,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한 다섯 번쯤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생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니 그러면 되나? 아니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나는 니한테 신장 한 개 준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주고 매달마다 니한테 전화 안 했어. 네 신장 한 개 줘놓고 매달 전화해가지고 와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게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줘서 그제야 얼마나 기다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돼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복음을 안 전하세요. 준비를 하시면서 아니 그때도 사람들은 막 죽어갈 거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때가 참에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이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전하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좀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오늘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이 때가 되니까 자기가
나가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들과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만 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아멘. 그 때에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칭찬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 소유를 다 맡기겠다 그래도 뭘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 책망을 해야 될 때인지 칭찬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걸 안아줘야 될 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쫓아야 할 때인지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지금 뭘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저는 한 10년 전부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간다면은 한 20, 30년, 한 30년 가면은 이 한국 교회 다 망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살짝만 한 번씩 쳐다보세요. 예쁜 사람들이 앉아 있죠. 근데 30년쯤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앉아있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안 있을 사람도 지금 누구 교회 하기 전에 한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럽 교회들 지금 술집으로 뭐 이슬람으로 이놈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망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될 거냐는 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는 거. 지금 우리만 그냥 자네가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 30년 안에 주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또 오기를 바래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때 오기를 원했고 이 일제 식민지 때는 그죠? 뭐 동쪽 하늘 뭐 붉은 노을 그 붉은 노을 와도 주님 오실까 싶어서 그냥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야.
아니 2차 대전 일어나서 그 수없는 전쟁에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거의 매달 이 세계 각지로 선교하러 보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의 안 나간 곳이 없어요. 이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대전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게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 너희가 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래. 주님은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가 갈 처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순간하고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는 순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은 주님이 오세요. 정말로 주님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다윗과 이 언약할 때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와 언약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영적으로 우리와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언약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을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육신적으로 언약해 준 것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와 영적으로 언약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말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져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는 여러분이 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우리가 났어,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죽을 때가 와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이유가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면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왜 반드시 그분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청지기로서 쉐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 가운데 살지만은 물론 성경이 자본주의를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청지기주의. 내가 벌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벌어서 아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하냐?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재물이 있는 것도,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우리에게 물질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지만은 우리가 갈 날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날에 주님이 열매 있는 사람은 이 알곡을 곡간에 채우고 이 죽정이는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 그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느냐 좋지 않느냐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있어, 마음에. 누가 봐도 착하다 그래. 한 사람 보면 좀 못됐어. 이 못된 사람은 봄에 씨를 막 뿌려.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은 씨를 안 뿌려. 그리고 가을에 돼가지고 둘 다 기도를 열심히 해. 주야,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많이 거둡게 해주옵소서. 누가 거둡겠어요? 마음씨 좋은 사람요? 심은 사람이 거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거두려고 하면은 심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놓고는 나중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래요. 이 악한 자여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전 세대들이 정말로 이 심어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거두겠어요? 지금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사과나 어제 또 목사님 포도나 먹잖아, 그죠? 누군가 그 포도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사람들이 포도를 먹고 이 사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심어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데 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려고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 보리 같은 밀 같은 거는 우리가 가을에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거두고 그런 것도 있지만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야 되는 것은 가을에 그때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심어야 지금 우리는 우리 전 30년 전 세대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놨던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어야지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보면은 3절 4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걸 흐려야 돼, 그죠?
기존에 있는 걸 놔놓고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서 웃을 때 같아요, 울 때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 세대 우리만큼 배우지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열 명을 낳아서 길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낳아 기르지만 열 명 낳아 기르는 게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부터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거의 그, 그러면서 그 열 명을 낳아서 울면서 울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명도 안 놀라 그래. 아니 한 명도 안 나. 0.81%.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울면은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될 때,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 날이 생기죠. 사람 앞에 가서 애통해야 될 날들이 생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울어야 될 때.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다. 너희가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둬서 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씨 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전 세대들은 더 힘들었어요. 아니 코로나 일어나서 어렵다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자체가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자체가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물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약간의 얼음은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는, 그때는 복음을 전하려면 진짜 집안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냥 출애를 당했어야 됐어요. 저만 해도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는 다 울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경책함에 경계함에 권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리 명령하는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 그래야 진짜 전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울면서 울면서, 그 울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웃을 일이 생겨요.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웃을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애통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루 한 서너 시간씩 자고 쉽지가 않아요. 진짜 입에 단내가 나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에 단내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주님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이 명령이잖아.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네가 남자나 여자냐, 어제 송기순 선교사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려고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가려고 하면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거는 송기순 목사님 당신이야 하는 거죠. 선교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 나온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 부목사로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yes, no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따갈로고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도, 그러니까 12월 24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돈을 비행기 싹스를 주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구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12월 30일 돼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구좌번호 하나 가르쳐주세요.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싹시 자기 아내하고 96만 원인데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 주면 안 됩니다. 딱 96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하면서 96만 원 헌금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90만 원 하면 90만 원 하든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하든지요. 그런데 31일 날 통장에 정확하게 96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요, 지금 선교 잘해요. 하도 어려워서 그랬어요. 가서 아무 일 하지 말고 가서 놀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간다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간다는 심령으로 섬기고 헌금하고. 여러분 아들이 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남편이 갔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내가 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5% 이하를 가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이 중고등학교, 이 대학교 5% 이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지나면은 이게 박물관이 안 되면은 그냥, 얼마 전에 서울에도 하나가
이 술집으로 이용을 하는데 SNS에 계속 떠더라고요. 그런데 또 술꾼들은 이걸 바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거기 가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 인정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2019년도 하나님이 이런 위기가 올 줄 알고 그해 1월 1일 날 부산에서 우리가 3일 금식 한 2천여 명 모여서 우리가 금식성일. 그리고 3월 달에는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3일 동안 금식성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항에 우리가 가서 한동대를 빌려가 포항은 교회들을 이렇게 안 빌려주려고 그래서 한동대를 빌려가지고 금식성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강주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6월 달에 금식성일을 여기서 하고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그에 우리가 결말하니까 11번을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금식성일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금식할 때가 이 바리새인 제자들, 이 서기관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하잖아. 왜 요한의 제자들하고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가 올 줄 알고 우리를 전국을 다니면서 그 해에만 11번을 그러니까 매달 금식성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생각들을 못했죠. 그러고는 이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지만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가서는 진짜 우리 눈에 피눈물이 흐를지 모르죠. 저는 만약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안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주님 나라 가다 내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 80대, 90대가 돼서 살아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단내가 나고 죽겠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작년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선교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올 여름 보고 다 선교해야 된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나중에 나와서 목사 선교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선교원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이 터키하고 또 탄자니아를 우리가 갔다 왔지만 아까 그게 여러분 불렀던 찬양이 터키 찬양이에요. 그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 이 선교 가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오는지 몰라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중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건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2학기째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진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학교를 하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뭐 같더냐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공부를 그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잖아요. 100%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 교과서 여러분 가져와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이 기들 초봉할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여러분이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해 그죠? 그
그들이 뭘 듣고 배우느냐가 그들이 미래를 결정하는데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 정교조서 또 이제는 학교 이 교과서 자체가 완전히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개우 맹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이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요. 저도 이걸 깊이는 모르고 우리 자녀들 오는데 아빠 자기가 만약에 이 이재명이가 잘못했다 그러든지 그 다음에는 이 동성애가 뭔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왕따를 당한다는 거야. 그 말 하자마자 자기는 학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대. 이성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치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걸 배우고 옳은 건 알겠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학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서 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오지만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는 다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그걸 배우는데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기면 제가 다음 주에 학교 갈게요 그랬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 이전에 선거조차 다 했잖아 그죠? 국회의원 선거 126군데서 이 부정선거 고발을 했지만은 네 군데인가 검표 그것도 엉터리를 해놓고는 대법관들이 뭐라고 증거 불충분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든지 이들이 조작을 할 수 있었죠. 그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만약에 선거 이기면은 제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려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 5년 동안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연장시켜 준 거예요. 이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 다 했어도요. 이 만약에 민주당이 질 줄 알았으면 정의당에게 장관 자리 두세 개만 주고 18개 중에 두세 개만 주고 그들에게 조금만 국회의원 준다 그랬으면 이 정의당이 한 80만 표 가져갔는데요. 정의당 쪽에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국민의힘 쪽에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26만 표 차이 났는데 넉넉하게 이재명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야합을 안 했겠어요? 조작했어요. 조금만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국회의원 때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온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이기려고 조작을 미시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들 뜻대로 안 돼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이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음 세대 이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학교 2학년 1년 한 2개월 정도 됐는 거. 아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성령체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얘가 엄마 그게 뭐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그거 어디서 받았는데? 사도행정 교회에서 그래. 그 교회 나도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따라온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제자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영화 네 봤지? 그 물길로 오고 청소하는 게 그게 제자야. 네 물길로 오고 청소하고 가겠냐? 한대. 그래서 이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이 한 시간 반 걸렸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화도 하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아니 이게 한 시간 반, 세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성경을 한 10구절 정도 암송을 시켜요.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한 100구절 정도 암송을 할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오기 전에 1절부터 39절까지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암송을 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암송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되뇌어야 되니까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야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신학교 갈 때까지 선교사로 목사 된다 그러는데 한 3천 구절, 4천 구절만 암송시키면 설교 성경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자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야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요셉 한 사람이 바뀌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드락에서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임하니까 그 바벨론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런데 공장의 제품처럼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명만 뽑아, 12명만.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디 있어요? 커리큘럼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만 선택해서 앞으로 더 선택이 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는 그 사람들을 그런 게 아니고 갈릴리 가서 어부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적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서 그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낳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내가 유모가 되어서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면 내 아들아 그러는 거야. 내 아들아. 낳아야 되는 거야. 공장의 제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애들을 길러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 시대에 가서 희망.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길러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바벨론 왕국을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면서 변화를 시켜요. 온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완전히 애굽과 그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묻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 저는 저 삶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한 30년 몰라 정상적으로 주님이 저를 살려주면은 30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그래서 그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한 3천 구절, 4천 구절만 외우면은 이 제가 한 3천 구절 내지 4천 구절 정도 외웠는데 신학교 가면서 신학 성경고사를 치더라고 만점 받았어요. 교수가 와서 어느 날 와가지고 깜짝 놀라. 그 이걸로 어떻게 만점을 받은? 아니 거의 다 외웠는데 왜 만점 못 받아?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안 봐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제가 거의 설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니 뭐 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에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 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왜 살아있는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살려뒀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 시대에 이때에 뭘 해야 되는지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